엄마네 집에 누가 법당 모시고 있었던 사람 없어요? 친정집으로요? 누구든지. 있어요, 고모. 고모가 무당했어요? 예. 어디가 아프세요? 그냥 그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좀 뭐라 그럴까요? 기운이 없고 그냥 엄마 이 뇌경색 이런 거좀 조심하세요. 그래요? 어? 혈액순환도 안 되고, 예. 건강 굉장히 안 좋게 보이고요. 이 집은 신이 가물이 쪄들었어. 응? 엄마도 나 같은 사주예요. 그런 얘기 들으셨죠? 네. 칠성줄이 뻗쳤다고 뭐 그런 얘기. 칠성줄도 칠성줄이지만, 예. 어찌됐든 엄마도 팔자에 우리 같은 무당의 사주를 지녔고, 지금 이 아빠도 스님 사주고요. 어? 이 큰딸도 무당 사주예요. 이 딸이 신이야. 엄마. 그 시집을 안 간다 하더라고. 시집은 시집 무슨 지금 시집을 가도 걱정이야. 시집을 가도 살지도 못하고 얘 사주가 나 같은 사주예요. 응?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을 거예요. 지금 직업이 뭐예요? 정리하고 있어요. 거기 1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. 직장은 한 직장에 꾸준히 이 잘.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었어야 됐고, 네. 지금 엄마네 가족은 다섯 식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, 어? 예. 다 따로 국밥이에요. 나는 나대로, 아빠는 아빠대로, 딸은 딸대로, 작은 딸은 작은 딸대로, 아들은 아들대로, 이런 식이야. 이 집도 김 씨네 집안으로 산소를 뒤집어 엎었나 봐요, 엄마. 응? 위에 이렇게 산소를 갖다가 지키지를 못하고 뭘다 파내고 이장을 했는지 뭐 그런 지금 산발전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. 그래서 그 뿌리가 없어졌어요. 말하자면 김 씨네 조상 뿌리가 없어진 것 같고, 엄마네 고향이 이 집의 고향이 누가 물 있는데 고향이 뭐 바닷가 고향이 있어요? 엄마 고향이 어디예요? 아니, 물 있는데 아닌데, 엄마 내륙지방 어디인데? 영천이요, 영천. 영천? 예. 이 사람은 문경이요. 문경? 예. 근데 이상하게 엄마네 집에 물할머니가 있어요. 응? 물할머니가요? 물할머니가 물이 물할머니가 아, 있어서 그 시댁에 그 제주도 고향이신 분이 계셨어요. 이상하게 이 집에 물할머니가 있어서 예. 거기에서 신줄이 굉장히 크게 내려요. 예. 그래서 이게 신의 벌전이 많아. 엄마 지금 몸 아프고 잠못 자고 뭐 이런 것도 신의 벌전이 많고, 신의 벌전이 많고, 저 아빠 사업은 원래는 이 양반이 남의 밑에 직장 생활을 못하는 사주기는 한데, 예. 그렇다고 사업이 잘 풀리지도 않거든요? 맞아요. 안 되는 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. 저 아빠 고집이 있어서. 놓지도 못하고,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. 근데 이 양반 누구 말안 듣잖아요. 네. 이 집에 올해 삼재가 3명이야, 엄마. 엄마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, 이 아버님은 내가 볼 때는 일이 거의 중단돼 보이거든요? 응?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? 소음기 만드는 거야. 뭘 만들어요? 소음기, 소음기? 철판 가지고. 근데 나는 이 일이 중단돼 보이는데, 예. 이걸 어떻게 운영해요, 엄마? 아빠가? 그냥 뭐 월세 내는 식으로 해갖고 밖에서 알바 해갖고 그거 벌어서 공장 월세 내고 이런 식이에요. 공장 월세 내고. 예.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 근데 저 저거를. 아빠가 지금 저걸 내려놓질 못해요. 미련이 있어서. 미련이 있어서 내려놓질 못하고, 그 제조업이 아빠가 잘 맞거든요? 근데 사업에 운이 없고, 그게 제조업이든 식당이든 뭐든 간에 지금 사업에 운이 따르지를 않고, 저 아빠가 좀 누구 말을 안 듣죠? 네. 어? 고집이 있어서 융통성이 또 없어, 엄마. 맞아요. 그리고 그냥 자기 말이 뜻이고 법이고 그래요. 남의 말을 듣질 않고. 그래서 세상에 귀를 닫고, 눈도 감고,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절대 접지 않거든요. 엄마는 집에서 계셔?
네, 아니 직장 생활하다가 몸도 너무 안 좋고 해도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뒀어. 엄마는 매년 이런데 다니면서 가물 재우고 사셔야 돼요. 응? 이 신의 바람을 재워야 돼요. 자식들하고도 잘 뜻이 안 맞고, 어? 자식들하고도 잘 뜻이 안 맞고,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직업은 갖고 있잖아. 응? 이 아들은 뭐 해요? 부사관이요. 둘째는? 그, 격리 봐요. 격리? 네. 그, 특별한 기술이 없고, 그냥 격리 보는 거예요. 근데 다들 시집장가를 안 가네. 아, 근데 막내는 간다고? 막내는 갈 거예요. 나 이 집에서 얘만 갈 보이는데, 막내만? 아들만? 엄마는 이 병이 병원 가서 고치는 병이 아니시고 네. 우리 같은 무병이에요. 요즘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엄마를 보려고 하는데 전부 불렀는데 너무 우울해. 사는 게 재미없고. 네, 맞아요.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어쩌는지. 엄마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아요. 그래요? 앞으로 절대 돈 거래하지 마세요. 알았어요.